자 자료를 한번 내봐요 제목을 보니까 일일종합특강이죠 그동안에 배운 걸 종합하는 겁니다 파트별로 나누되 관련성이 있는 것은 특히 기초이론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나머지 일곱 개 파트를 종합해가지고 기초이론으로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요 예자 표지 뒷면을 한번 봐요 좌측에 보면은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과 어, 답에 대한 접근 방법이죠. 시험 전략 내지는 전술이 됩니다. 객관식은 한번 찍은 답은 안 고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왜냐하면요, 고치는 순간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1번 봐요. 어, 시험은 이론하고 실무에서 나오는데, 이론은 공식을 이해해야 돼. 특히 시험에서 한두 문제든지 네 문제가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문제가 나와요. 산수는 여러분들이 잘 못해. 수학은 잘하는데 계산은 계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빨리 계산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해해가지고 수치는 요 절대 어려운 수치가 안 나옵니다. 바로 잘 떨어지는 수치 또는 반올림하는 수치가 나오니까 공식을 이해하고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실무는요, 이론을 적용에다가 또을 적용,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론은 논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를 해가지고 이게 유연성적 공식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바꿔내도 된다는. 그게 flexibility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반복 풀이에 대 산수 문제는요, 한 서너번을 똑같은 문제를 자꾸 풀어야 돼. 그 안에서 이론적으로 나온다는 거. 예를 들면, 은 제가 올해 19년도 제14회 11번 문제에 보 이렇게 나왔어요. 비주식에서는 올해 말에 배당을 2천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배당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한다. 이걸 줄 거나 해야 돼. 배당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올해도 2,000원 줄 거고, 내년도 2,000원 줄 거니까 계속 2,000원이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회사의 베타 개수, 시험은 베타는 매년 시험 나옵니다. 베타. 베타가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 하죠 시장 위험 이런 문제 이런 단어는요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그대로 시장 위험 시장은 우리 기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장의 뜻이 뭐다 시장은 공개 경쟁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공개 경쟁 시장은 우리가 아무리 진입하고 탈퇴하더라도 시장의 가격 형성에는 지장이 없다. 없다. 그래서 진입 탈퇴의 자유라는 거예요.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다. 진입 탈퇴의 자유다. 즉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체계적 위임입니다. 영어로 하뭐 스태매틱이죠. 시스템매틱 위험 리스크죠. 리스크다. 자, 요거는요. 베타 계수는 1.6이다. 따라서 이 회사가 시장 위험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표. 시장에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4%다. 시장하면 객관적인 자료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무위험 이율은요. 이자율은 내가 아무리 신경 안 써도 이 정도는 무조건 이자율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리스크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이 뜻이 이게 시험에 너무 너무 잘 나와 CAPM은 CAPM은 협의의 CAPM이고요. CAPM 이게 바로 정권시장이죠정권시장이다 그래서 SM이다 그죠? 정권 라인요, 시, 정권 시장 라인 선, 정권 시장선이고요. 이제 광의로 따지면요, 광의로 따지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온다? 아, 캐피털 에, 마켓 라인, 즉 아, 자본 시장선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매년 내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정권 시장세이다. 정권하면 뭐가 정권이다? 정권이 뭐요? 정권하면 대부분 뭐가 정권이요? 사채하고 주식을 이야기하죠. 또 뭐가 있다? 사채 주식 위에 또 있잖아요. 파생상품을 이야기한다는 거요. 자 따라서 자본자산이니까. 평... 배당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따져야 된다는 거요. 맨 처음에 뭐부터 따지는 거냐면요. 비주식회사가 가지는 기대 수익률부터 따져야 돼. 자, 기대 수익률은요. 누가 가지는 비주식회사만 가지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요. 무위험 이자율. 즉, expected 예상되는 기대되는 이 말이죠. 수익률을 말한다. 어, 리턴이랍니다. 리턴 되돌아오는 거. 수익률. 뭐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i 주식 회사다. 그럼 뭐 b라 보자. b 회사의 예상 수익률은 rf 수익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프리 즉, 무위험. 프리하다 말하면 위험이 없다. 프리리스 그죠?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뭘 한다?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 수익률 e 이용 어? 그다음 뭐다? 이제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에서의 예상 수익률 리스크 아, 아 리턴입니다. 리턴, 리턴, 수익률에 M 시장에서의 리턴에다가 뭘 뺀다? 요걸 그대로 빼줘요. Rf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뭘 곱하는가 하면요, 베타를 곱한다는 거죠, 이 베타. 요거 암기해놔야 돼. 무이험 유자율에다가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이자율 마이너스 무혐의 곱하기 이걸 뺀 데다가 뭐 한다 베타 계수로 곱한다 요거는 무조건 안해놔 이때 무조건 안기를뭐 한다 별표 3개를 하죠 이. 자 그러면 그대로 산수하면 되잖아 뭐야 무협, 무혐률이 얼마요? 0.04는 4%니까 뭐다 0.04겠죠 맞나요 어. 그다음에 뭐다 플러스 과를 해갖고 뭐에다가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이 얼마다 수익률이 14%네. 그럼 0.14 되나요? 마이너스 요거 0.04를 뺀 데다가 뭘 곱한다? 1.6인가요? 어, 베타에서 1.6이네요. 1.6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이게 뭐가 되나요? 0.1 되죠. 0.1에다 1.6 곱하면 0.16 되나? 플러스 0.04 하면 뭐가 된다? 바로 딱 떨어지냐? 0.2가 되나요? 0.2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매년 2,000원씩 주게 되면 요거는 바로 주식의 기대 이익률, 수익률은요. 0.2가 되니다 그러면 이때의 비주세 적정 주가는 뭐냐? 적정 주가는 뭐만 나누면 되는가 하면요. 주가는 이걸 그대로 나누면 돼. 나누기 0.2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위에 계가 보면 가면요. 배당액입니다. 얼마를 했는데요? 2천원을 하잖아. 2천원을 하면은 영재미로 나누면 만원 되나요? 이게 답이다. 앤서. 그죠? 오케이. 되죠? 이? 이렇게. 이 계산하는 단계 1단계, 2단계를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요거 1단계. 비 주식에서의 예상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시장 마이너스 무이험 이자율 뺀 데다가 베타 개수를 곱하면 된다. 그게 나온 이거는 이제 밑에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걸 내리니까 할수 없이 뭐다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제 요거부터 구한 거라. 요거부터 구했다는 거죠. 두 단계로 세 번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 행태는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그거는 일단 틀린다고 하면 돼요. 지문에서는 뭐, 만, 뿐, 밖에 없어. 뭐, 그러면 일단 틀린 건데, 옳은 지문인 예외에 든 경우도 있어요. 예외, 이 예외적으로 옳은 지문의 경우는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라.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적인 내용은 옳은 지문이다. 일반적으로 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인 게 맞는 이야기고, 예외적인 거는 무조건 틀리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번째요 예외적인 내용은 틀린 지문인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원칙만 하려면 틀린 지문이고, 예외 제외된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은 틀린 지문이다. 뭐도 포함한다. 뭐는 포함 안 한다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 그래프를 이어하고계획하나선내태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림을 나타내면 주는데, 그림을 안 나타내고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그럼 x축이 뭐다? 원인이고 y축이 뭐다? 결과다 이 말이죠. 이. x축을 뭐라 한다? 원인을 뭐라 그래요? 독립 변수라 그래요. y를 뭐라 한다? 그에 따라서 종속된 데서 종속 변수다. 알겠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가 요리 되느냐, 그래퍼가 요리되느냐? 뭐 이렇게 되느냐. 요런 게 나오죠. 이. 자, 그다음에 한번 찍은 답은 찍은이 아니라 찍은 답은 가급적 고치지 마세요.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험 며칠 전에 졸교 별표 시계 해놔야 돼. 지금부터 막 졸립니다. 피곤해지니까. 졸릴수록 내같이 오늘 아침에 방금 쉬는 시간 뭐 했다? 박카스 하나 사먹고 내려왔잖아. 그 다음 뭔다 비타 얼마를 또 사먹고 오죠? 계속 하루에 한두 개씩은 먹어야 돼. 아시겠죠? 체력은 딱 그대로 있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잖아. 그럼 뭔데요? 단걸 계속 먹든지 안 그러면 뭐다? 칼로리를 고칼로리로 먹어줘야 돼. 그래갖고 시험 학격하 나서 살 빼기 작전 들어가면 되죠.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봐살 빠진다니까. 쟤 봐요. 배가 얼마나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내가 배가 엄청 나오는 거야. 왜? 뛸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연구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면 된다. 학격만 하고 어디에 살이 찌든 빠지든 내가 상관 안 해. 됐습니까? 별표 시험 안한 사람은 뭐야? 빨리빨 해. 농담 같죠? 내 막내 동생이 사복 것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라 형님, 그때 와, 피곤하대. 야, 임마, 피곤하면은 내가 뭐라대? 칼로리를 고칼로리를 먹으라 했잖아. 안 먹은 거야. 지금 후회하는데. 근데 오히려 뭐다? 더잘돼 있습니다. 사복 것이 안 치고 더잘돼 있어. 공문으로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경영학의 기초이론이다. 먼저 기초 개념부터 입니다 자, 경영이 뭐냐 하면요. 조직, 우리 같은 뭐다, 기업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걸뭐한다 경영학. 정부를 경영하는 걸뭐한다 행정학. 사회를 경영하는 건 뭐다, 정치학. 가게를 경영하는 건 뭐다, 가정학이라 한다, 이 말이요. 됐나요? 그럼 경영이란 도대체 뭐냐? 조직의 목표 줄 거. 조직에는 무조건 뭐 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줄 거요. 한정된 자원. 항상 뭐다,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는 뭘 전제를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정하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즉최적으로 배분하는 의사 결정의 과정의 연속을 말한다. 경영이라 한다는 거요. 여기에서 잘하면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줄에서 그다음에 그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의 과정은 문제를 인식 첫째 첫째 줄거놓고요. 그다음에 목표 설정 둘째, 그다음 에세 번째 뭐다 대안 도출 넷째 뭐다 대안의 평가 다섯 번째 디시젼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런 걸다 아는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경영 의사 결정, 특히 계량적 의사 결정의 유형은 매년 시험 나오는데 여기에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많다는 거. 자 먼저 의사 결정 상황에 따라서 확실한 상황이냐? 불확실한 상황이냐, 위험 상황이냐, 상통되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의사결정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정성적을 질적이라 하고요. 정량적을 양적이라 합니다. 양, 수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성격에 대해서 정형적이냐비정형적이냐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전략적이냐, 관리적이냐, 운영되, 특히 전략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전략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장기라는 걸꼭 생각해야 돼요. 죠 전략은 장기적입니다. 전술은 뭐다? 단기적이라는 거요. 전략적 하면 뭐다? 장기계획에 속한다는 거,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의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는 투입하면은. 변환 과정을 거쳐가 산출한다. 특히 시험은 요즘에 어떤 게 되는 건 산출 요소로서 제품이나 제품 용역은요 산출 요소라는 거. 결과가 제품이라는 거요. 자, 불가시적, 가시적이 아닌 게 보이지 않는 제품이 뭐다? 서비스 용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에, 생산, 운영 관리할 때 서비스가 제품하고 다른 특성을 꼭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환경은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 특히 스와트 붕숭에서 내부는 뭐다? SW. 외부는 뭐다? OT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시적 환경이냐, 거시적 환경이냐. 미시적은 기업 내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시적은 기업 내부. 이거 칠판에 나오는 게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 보면 되겠네요. 미시적이다. 기업 내부 이야기다. 거시적은 기업 외부 중에서도요. 외부 중에서도 인구통계적, 인구통계적이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있다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게 있죠. 자연적, 이런 거요. 그런 것이 바, 바로 다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험에는 다음 주. 거시적 그 환경이 아닌 것 하면요. 요거 아닌 것 하면요. 여기에 바로 제약 같은 거. 제약. 우리 기업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예. 컨스트레인처를 합니다. 영어를 하면요. 그다음에 우리는요. 기업 내부에서는 바로 제약 같은 거. 요런 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요런 무다 다 거시적이다 정치적 법적 이런 걸 하면 다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제약은 바로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시적이다 이건 거시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는 제약은 자 그다음에요 네 번째 기 경영의 원리는요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 요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요 효율성과 효과성. 어떻게 하냐? How가 바로 효율성인 거예요. 뭘 하느냐? What 잘 하느냐. 이게 바로 효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학은 둘다 추구한다는 걸 보시면서 그다음에 조직 균형론은 나중에 조직론에서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요. 바로 바나드 이 사람이 엄청난 주입니다. 통합 이론의 대표적 학자다. CI 바나드. 통합. 통합. 통합 조직론의 대가다. 따라서 존속과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보다는 유인이 뭐보다는 공헌보다 커야 된다. 유인이 뭐보다는 공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했죠? 이? 유인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목적, 의사소통, 공헌, 의지 이세 가지를 묶어 놓고 이걸 조직의 기본 3요소입니다.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 3개. 다음 중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 하면 이거 아닌 걸 찾아야 됩니다. 공통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공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학의 발전 과정은 고전적 접근법은 요 과학적 관리법과 그다음에 포디즘점 그리고 관리과정론 관료제인데 이때 과학적 관리법하고요 포드 시스템을 우리는 작업 과정이라 하고요 작업 조직이라 하고 그다음에 관리과정론과 이걸 관료제를 우리는 전체 조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론 입장에서 보는 입장하고요. 발전 과정에서 고전적 안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요. 예그 다음에 테일러하고 포드를 구분한 문제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테일러는 과학 관리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고임금 저노무비 줄거 놓고요. 요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기획부 줄거 놓고요. 기획부. 기획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성과 달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인데 계획하고 작업하고는 분리됐다는 걸꼭 아셔야 돼. 계획부 따로 놀고 작업하는 과정 따로 논다는 것이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계획도 세우고 작업하지는 않는다는 거.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는요. 동시 관리 대량 생산입니다. 포드는 동시 관리 어디점은요 동시 관리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나 쓰나요. 따라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규모의 이익을 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뭐가 이익이냐? 규모는 커질수록 원가가 단위당 원가가 절감돼요. 단위 원가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뭐가 된다 가격이 인하된다는 거. 가격의 인하로 인하여 누구에게는 고객에게는 뭐다. 바로 봉사하게 되고요.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직원한테는 뭐다 임금을 많이 줄수 있다 고임금이 되니까 이걸 뭐란다 우리는. 고임금 저 가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봉사주의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포디점이라 그래. 포디점은 바로 한마디로 봉사주의다. 누구에게 봉사한다? 직원한테는 고임금을 주고, 고객한테는 저가격으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동차를 아주 대량 생산하고 싸게 파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네요. 그 다음, 막스 베버는요, 명령 복종 합법 동그라미. 규범을 중요시하게 됨으로써, 이거는 기계적 조직이라는 거요. 예 그다음에 인간 관계에 접근해서 호손의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심리적 상태하고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호손 실험은 뭘 이야기하느냐?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요게 나중에 우리 이 조직 개인 행동론에서 배우는데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태도가 아예 달라진다는 것이죠. 태도에 따라서 뭐다. 바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 요게 바로 호시온 실험의 핵심으로서 요거는 당연히 비공식적 조직을 아주 크게 부각시켰다는 것. 비공식적 조직. 그래서, 호손 실험하면 뭐가 생각된다?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바로 부각시킨 그런 시험이라는 거요. 무슨 조직? 비공식 조직. 요게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적 접근을 우리는 경영과학 내지는 경영정보 시든 경영과학을 우리는요 O R Operation Research. 그다음에요 M i s 경영정보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황적합 이론에서는요 기술과 조직구조가 있고 환경과 조직구조로 나눈다는 거예요. 현대경영의 특징이 바로 상황 이론이라는 거예요. 상황에는 두 가지. 첫째, 기술하고 조직 관계. 두 번째는 환경과 조직 구조 관계다. 인셈을 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 구조라고요. 그러면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며,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군지를 시험 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어요. 1, 2, 3까지가 누구다? 바로 기술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4, 5가 뭐다?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 순서대로 다섯 번을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죠? 시험장 가면은 아, 요거 경영의 기초 이론에서 기술과 또는 환경과 조직 구조를 묻으면요 조직 구조 하면 아, 몇 페이지? 2페이지 나왔던 그 그림하고 나왔던 바로 그거구나. 요거만 알면 되는 게라. 자 먼저 봅니다. 우드워드는요. 뭐하고 기술과 조직 구조인데, 이때 기술은 뭐냐? 조직 전체 라면 우드워드에다가 조직 전체라고 써 놓고요. 조직 전체의 기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톰슨는요 이때의 기술은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상호의존성. 아, 세 번째. 페로는요 이때의 기술은 부서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거. 밑에 표를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서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같이 이놈의 기술은 뭐다? 조직 전체고 이놈의 기술은 상호전술 이놈의 기술은 부서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거. 공통점은 뭐다? 기술이다. 이게 답이란 말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번즈하고 그다음에 로렌스는요 다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거. 특히 로렌스와 로시는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와 뭐를 거친다 분화하든지 통합해야 된다는 거요 조직에 따라서 분화 통합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도록 주장한 자가 누구다 로렌스와 로시라는 거요 로로 한번 따라합니다 로로 외우기 쉽죠? 이? 로로를 못해운 사람은 을을 t i 니까 d 로 f f e r e n t i a t i o n d i 분화를 영어로 뭐 i 요 d i f f e r e n t i a t i o n 각각 차별을 시킨다. d i f f e r e n t i a t i o n 이다 d i f f e r e n t i a t i o n 통합을 뭐 i n t e g r a t i o n i n t e i n t e g r a t i o n a t i o n i n t e g i n t e g r a 분할을뭐 한다? Differentiation. 통합을 뭐요? Integration. 누가 이겼다? 로로. 자 이렇게 해서 상황적 합론에서의 조직 구조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사회체계론을 이야기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사회체계론. 하나 쓰나요? 사회체계론은. 레슬리스 버거, 레슬리스 버거라는 거요. 자, 그다음에요 경영자와 기업에 대해서 논한 학자들이 많다. 특히 경영자에 대해서 경영자의 역할을 중요시한자가 누다? 민처버거 경영자의 역할 민처버거 주로 뭔다?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전달 역할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경영자의 능력 이게 무슨 능력이다? 경영자의 필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능력? 경영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누가 이겼다? 이거는 카체가 이야기했네요. 무슨 능력? 최고 경영자, 고위 경영자는 개념 중간은 인간 하위는 기술 세 가지. 그래서 능력으로 분류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자의 분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경우는 소유경영자, 고용경영자, 재무입니다. 그럼 어느 게 시험자 오른다? 중간에 있는 고용 경제가 시험에 더잘 나와. 고용 경자는뭘 전제한다? 소유 경영자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소유 경영자로부터 고용받고 았 경영하는 자라는 사실. 중요하죠. 경자의 계층은 최고 중간 일선이 있고요. 직무의 범위다 총괄이냐 부문이냐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 경영자냐 전문. 유형을 일반에서는 어느 것이나 다 하는 걸 일반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정신은 슘페터의 핵심이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등등 했고 결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기업과 정신은 뭐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누가 이겼다? 창조적 파괴는 슘페트. 슘페트. 어?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협동 시스템으로 보고요. 기업의 분류는 개인 기업과 공동 기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기업의 종류 어디 잘돼 있다. 제 기본서에 잘돼 기본서. 막 가져오지도 않을 거고 아예 안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공동기업이란 공동기업에는 비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법인 중에는 영리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을 뭐라 하느냐 회사라 한다. 회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와 특징을 묻는 문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식회사죠. 근데 주식회사만 내니까 속상 아, 식상하니까 달리 자꾸 냅니다. 먼저 한명이 있고 합자가 있고 유한책임이 있고 요게 이제 신규로 만들어졌죠. 요거. 그다음에 유한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네 가지의 주인을 뭐 한다? 지분권자를 뭐라 하는가면요. 하 지분권자를 사원이라 한다는 거. 요거의 지분권자를 뭐 한다? 주주라 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러면 요 사람이 투자면 하 뭐가 된다? 회사로 봐서는 에, SFP인가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 상태표 또는 밸런스 시트에서는 이걸 자기 자본 또는 자본이라 한다는 거요 정확하게 하면 자본금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 문제죠. 요거는 뭐다? 무한 책임. 요거는 뭐다? 무한 불하서 유한. 요거는 다 뭐다? 유한이다. 그죠? 어. 요거는 전부 다 유한이다. 요거는 뭐다? 무한도 있고 유한도 있다. 요거는 무한만 있다. 무한이 뭐하냐? 무한이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은 뭐하느냐? 유한은 뭐만 하면 돼요? 감시권, 감독권을 갖고 있다. 감시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이 유한 책임회사가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로서 이 유한회사와 다른 점은 상당히 설립이 용이하다는 것. 설립이 아주 쉽다는 것.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는 최근에 뭐가 잘 나오는 거잘 보세요. 지배관계, 지배. 지배의 지배 원리가 시험에 최근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지배 원리. governance를 하죠. governance. 이렇게만 보시고 어, 그 다음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이 사회적 책임을 뭐 한다 우리는 CSR이라 한다는 거예요. C-S-R. 나 기업 집단화가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단하는 경쟁을 경쟁을 경쟁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이세 가지 트러스트 앞에 카르텔, 그다음에 트러스트 그 다음에 콘체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바로 동일하거나 유산업종이라는 것 동일하거나 유사업종 업종끼리 경쟁을 서로 회피하려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게큰 핵심적인 특징이죠.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슨 독립성?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 따라서 이걸 독립하게 되니까 이걸 뭐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하는가면요, 협정이라 한다는 거예요. 협정. 나 터러스터는요, 동일이든 아니든간에 요거는 독립성을 아예 상실한다는 것. 따라서 이걸 뭐한다? 합동이라 한다는 거예요. 컨철은 한마디로 재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재벌이죠. 재벌. 뭐라 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잖아. 형식적. 형식이란 말은 바로 법적입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 실질이라 말은 자금을 얘기합니다. 돈, 경제, 자금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게 바로 큰 특징이다. 독립성이 상실된다. 이게 큰 특징이란 거요. 그다음에 이제 M&A 봅니다. M&A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 공개 매수, 백지 위임장 투쟁, 차입 매수는 전부 다 누구 입장이다? 공개가는 입장이고요. 방안의 입장에서는 역공개 매수라든지. 독소장, 특히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온 게 독소장이 잘 나오네요. 그러면 황금 낙하산,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캐롤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법, 경제, 윤리, 자선의 책임이다. 네 가지, 네 가지.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선의 책임이 뭐냐? 즉, 우리는 기부 같은 걸 많이 한다. 요게 자선의 책임이라는 거요. 나 경영관리 순서는 P에서 Plan to 시그 다음에 Plan 계획 Organization 즉 조직 그 다음에 두그 다음에다 컨트롤 t r o 되죠 음. P O D C로 순서대로 좀 알아놓은대요 계획화는 목표이행 관리는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 설정 줄거 놓고 누구하고 상 플러스 하 상부가 하부가 같이 헤비아에 정한다는 거요.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별표는. 그래서 드르크와 맥거리까지 연결된다는 거요. 조직하는 구성 요소가 있고, 요 조직 설계가 있으며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 요걸 묶어놓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수평적 변화는 라인 부문의 형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요. 그다음에 조 수직적 분할은 최고 중간 하위로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적 조직화는 x 관점이고 현대적 조직화는 y가 x는 부정적이고 y는 긍정적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부정적이니까 경제적인 대가를 줘야 일을 하고, 시켜야 일한다는 게 바로 X 관점이란 거요. 푸시 이론이 되고요. 라인 조직과 라인 스텝 조직이 바로 고전적 조직하고, Y 중심은요. 사람으로서 풀, 끌어당기는 풀 중심으로서 위원회에 줄 거고,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은 이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요. 성격이 합의제라는 거. 혼자서 하는 독임제가 아니라는걸 아셔야 돼.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적인 겁니다. 이다. 합의제고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바로 합의제 행정이라는 거. 행정. 행정 기관이라는 거예요. 행정 주가이다. 사법 기관이나 입법 기관이 아이라는 걸꼭 아셔야 돼. 행정계.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 기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사업부 조직, 특히 최근에 시험에 자른 게 음,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하면 시험에 나오면 요거만 나와요. 프로젝트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지문을 봐야 생각이 나요. 프로젝트는 일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대규모 여기 중요한 거 일시적,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프로젝트라 한다는 거요. 넘어갑니다. 지휘에서는 상급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리더십 모형으로 나누고요. 통제는 사전, 동시, 사후 통제를 나누고, 과정은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한 후에 비교해 갖고 수정 행동으로 간다는 거. 특히 통제의 과정만 별표해 놔요. 기준 설정, 성과 측정. 비교. 그러면서 수정 행동까지 들어가야 그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도 매년 시험에 나오죠. 경영 전략이다. 경영 전략은 어느 파트에 속하냐? 경영의 기초 이론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 경영 자체가 뭐의 연속이냐 하면요. 아까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의 연속이면서 전략에 대한 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어 연속이다. 뭘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효율성은 인프트 분의 아웃풋거예요 효과성은 뭐 분의 뭐다 기대분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는 거꼭 알아놔야 되죠 이? 그게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에서의 조직의 목적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 전략의 수준은 기업 전략이냐 사업 전략이냐 이거 별표 순서대로 해야 돼. 가장 위의 전략입니다. 기업 전체의 전략을 만한다 기업 전략이라 그래.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조선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다 차량 제조업도 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대기업이 전체를 이용한다 이게 기업 측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요 요거 안에서 건설업이 요즘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업 전략이 된다는 거. 그 안에서도 이제 기능, 기능하면 전문가를 기능이라 합니다. 기능. 요 안에도 뭐다 이제 요게 이제 사업 전략이고. 요 안에 기능은 뭐냐? 뭐 경리가 따로 있고 자금이 따로 있고 인사가 있고 생산이 있고, 죠 물류가 있고 이런 부서별로 하는 전문가를 뭐란다? 우리는. 기능이라 한다는 것이요. 죠 기능하면 영어로 하면 펑크션을 하는데 뭐냐? 스페셜리스트, 자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걸 기능이라 한다. 그래서 순서 위에 단계가 바로 기업, 그 밑에가 뭐다? 사업, 그 밑에가 뭐다? 기능. 그래서 기업,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더큰 개념이라는 거 왼쪽이요. 그 다음에 전략. 의 단계는 전략을 분석하고 분석 동그라미 수립한 후에 실행하고 통제 한다는 거요 전략을 분석이 먼저 들어간다는거 요거 별표 그 다음에 전략 분석에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게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요 내부 환경하고 외부 환경인데 특히 내부 환경이 SW고 외부 환경이 OT라는거 이거 헷갈리면 안돼요 그 다음에 VRIO 분석 즉 내부 보유 가치하고 보유한 자산의 시소성, 모방 가능성의 정도, 조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 요걸 뭐란다? VRIO. 영어를 세석을 안 해줍니다. 뭐에 관한 거냐? 내부 보유 가치, 시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 네 가지라는 거요. 예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이 사람은 매년 또 시험 내요. 마이클 포터. 전략의 제1인자입니다. 마이클 포터 전략의 제일인자다세 가지. 첫째 마이클 포터의산업 구조 분석 줄거놓고그 다음에 가치 사슬 분석 줄거놓고 본원적 경쟁 전략 세가지란거 o 요세 가지 전략에 관한 내용. Porter. Michael Porter. m i c h a e 시험 나옵니다. 써놓으면 돼요. 산업 구조 분석은 수평적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의 존재가 합해 가지고요. 수평적 힘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 힘. 특히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는 몇 가지 다섯 가지다. Five f o r c e 다 다섯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사설 분석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보조적 이것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보는본적 활동은요. 본래 우리는 뭐 한다? 사버 뭐 한다? 조립부터 하면 돼요. 제조입니다. 앞에 뭐예요? 물건을 사가오죠. 무슨 물건을? 원재료를 사온걸뭐 한다? 물류라 그래요. 입고 물류입니다. 인바운드 물류. 그다음 뭐다? 조립하고 제품이 만들면 또 물류가 되네요. 이거 뭐다? 아웃바운드 물류가 돼요. 그리고 판매하고 나면 뭐다? 서비스로 간다는 거예요. AS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죠. 요게 본원적인 그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립할 때마다 기계 장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국에다 건물이 필요하다. 토지가 필요하다. 요거는 다 뭐다? 조달이 되는 겁니다. 조달 또는 구매 또는 구입이라 그래. 요런 게 뭐라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죠?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휴면리소시즈 휴먼 리소시즘 매니지먼트는 바로 뭐냐, 인적 자원관리는 다 보조적인 것, 이게 본원적이고 보조적이다. 요거 구분한 문제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네요. 이게 본원적이다. 주대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본원적 분석에서는요. 본원적 경쟁 전략은 경쟁 우승 순위를 정하고요. 경쟁 범위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을 한 후에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으로 구분한다. 줄만 끊어요. 경쟁 우선순위, 경쟁 범위,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다섯 가지를 줄을 끊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전략 수립만 보는적 전략을 보고요. 그다음에 전략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전략 실행은요, 4 포트폴리오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특히 전략 실행에서 BCG 분석과 GE 분석. 작년에 BCG 분석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 나올 차례다? GE 분석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올해 또 BCG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런데 혹시 또 뭐다? BCG 분석이 식상하면 뭐낸다 GE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CG 분석하고 GE 분석을 조금 구분해야 돼요. 자, 여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하게 만는게 바로 G 분석이라는 거예요. G 분석. 자, 먼저 BCG 분석 봅니다. 어, 상대적 시장 점유율, 상대적 요걸 줄거예요 자, BCG 분석은 요게 뭐다? 점유율입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꼭써 놔야 돼. 상대적 점유율. 이게 뭐다? 성장률. 성장률을 하죠. 성장 그럼 몇 가지로 나온다, 네,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다, 이거. 그다음 뭐다, 이거. 여기에 뭐다,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의 매년 나왔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셋태기. 이게 뭐다? 도입기. 이게 뭐다? 성장기. 이게 뭐다? 성숙기. 이게 뭐다? 쇠퇴기. 요게 되죠? 이? 이렇게. 이렇게. 그걸 말한다. 제품 수명 주기. 이걸 뭐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되죠? 이? 자, 그렇다면은 G 매트릭스는 뭐냐? 여기다가 뭐까지 더더한다? 사업부의 장점과 사는 매력도다. 사업부의 장점과 매력도를 이해한다. 사업부의 장점.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매력도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몇 가지냐? 아홉 가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이렇게 나눠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청신호, 황신호, 적신호로 나눈다는 거요. 청신호 이게 황신호입니다. 가운데. 적신호로 나눠 가지고 언덕을 할 거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혹시 나오면좀더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나올 만한 걸 제가 보충해 갖고 드릴 거니까 딱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아마 식 9 년도 우리 예상 문제 할때 제가 문제로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더 풀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 BCG 매트릭스는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여기다가 원을 막 그리놨습니다. 원을 요리 그리놨 이렇게 여기 원이 뭐 이렇게 있다든지 여기 있다든지 여기 있다든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도그는 뭐냐?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은 낮은 카파만다. 이거는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원이 뭘 의미냐? 요걸 물어보더라고. 자 여기서 이 원의 위치는 뭘 이야기하느냐? 원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게 위치라죠. 원의 위치는 뭘 의미한다해요? 각 사업단위의 각 사업단위의 뭘 이야기하냐? 위치잖아. 위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점유율은 어떠며? 성장률이 어떤지를 설명하려는 간다는 거요 그래서 점유율과 성장률의 값을 나타낸다. 점유율은 무선 점유율, 상대적 점유율과 뭐 성장률의 뭘 낸다? 값을 나타낸다는 거. 그죠? 값을 나타낸다는 거. 그다음에 원의 크기는 어쨌든 요거는 크고 요거는 작다. 크기는 뭘 이야기하냐? 원의 크기는요. 크기는 뭘 이야기하는가면요. 요거는 당연히 해당 사업 단위의 뭘 나타낸다? 해당 사업적 이각 사업 단위는 해 똑같습니다. 사업 단위의 뭘 나타낸다? 매출액을 나타낸다는 거. 매출액을 나타낸다는 거. 됐나요? 꼭써 놓고요. 그다음에 GE 매트릭스에 있어서는 그뭘 나타내느냐요? 먼저 GE 매트릭스의 원의 위치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요. 원의 위치와 크기에서는 원의 위치는 뭘 나타내나요? 장점과 매력도를 나타내죠. 장점과 매력도를 나타내는 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원의 위치는 뭘 나타냈냐. 원이 예를 들면 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런 겁니다. 원의 위치는 뭘 나타냈냐면요. 어, 위치는 방금 같이 어, 매력도와. 상점과 면을 뚫 나타내고요. 크기는 뭘 나타내는지 여기 이제 중요해요. 크기, 이 크기, 요는 크고, 요는 작다. 요는 좀더 크고, 요는 작다 이런 거요. 요 크기는 뭘 나타내는가면요. 이거는 어, 원의 크기는 해당 사부의 매출액을 여지 나타냅니다. 해당, 해당 사부의 사부의 매출액을 그대로 나타내고요. 매출액을 나타내고요. 크기는 그다음에 에, 이때 매트릭스의 원은 전체 시장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이게 전체 시장의 크기라는 거예요. 원은 전체 시장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내에 표시된 음영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또뭐까지 표시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음영 부분으로 진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 음영 부분은요. 요 음영 부분은요.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이야. 여기서는 뭐다? 여기 위치가 시장 점유율이죠. 이거는 점유율인데. 뭐의 점유율이나 이게 요량기라 점유율은요. 이거는 상대적 점유율이 아니라 전체 산업 단위의 절대적 전체 산업 단위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점유율이라는 거, 요걸 좀 쓰놔야 돼. 원의 안에 있는 음영 부분은요, 음영 부분 진하게 뜨 있는 부분은 바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점유을 이야기한다는 게두 개의 특징이고요. BCG 보다는 GE가 네 개보다는 아 개가 좀더 설명력이 좀더 강하지만요, 여전히 요거는 주관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만큼은 꼭가아요 원의 크기는 뭐냐? 즉 비시지 분석에서의 원의 크기는 해당 사업 부분의 뭐다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GE 매트릭스에 있어서의 원의 크기는 해당 산업의 규모이면서 해당 사업의 산업의 규모이면서, 산업의 규모이면서, 음영 부분이 뭘나타내냐 여기에 중요업니 음영 부분은 바로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데 이때 점유율은 바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점유율이란 거예요. 절대적 그 회사가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어, 이번에는. 전략 통제로 갑니다. 캐플린의 균행성과 이것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꼭 시험 나오네요. 과거에 우리가 통제할 때는 뭘 성과를 보고 했는가 재무적 성과를 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것. 이제는 수치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뭐까지? 밸런스 터즉두 개를 균행을 이루자. 계량적인,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계량적인 정보까지 다 하고요. 외부정보 또는 내부정보를 다 하면서 과거 뿐만 아니라 수치인 재무정보는 과거정보거든요. 회계 처리된 걸가지는거 이제는 아니다.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단기적으로 올해껏 지나간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다. 이게 바로 밸런스를 이루다 해서 균형이라고 하고요. 성과표는 뭐냐. 스코어드는 재무적 관점과 내부 프로세서 관점, 고객 관점,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과 내외부 관점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 핵심 문제가 최근에 많이 그런 된다. 다운사이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규모를 축소해 줄 거고 구조 조정하는 문제, 리엔지니어링, 재혁신을 한다든지. 벤치마킹 이걸 모방이라 하죠. 이? 이때 모방은 줄 거요. 베스트입니다. 잘된 회사를 잘된 기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된 기업을 모방한 데서 베스트에다가 줄 거. 그다음에 지식경영에서 형식지와 암시적인 암묵지의 상호 변환 과정. 요걸 뭐란다. 셋시 모형은 순서가 시험했잖아요. 뭐부터 s 다음에 e 다음에 c 다음에 i 이다 사회와 s 표출화 E, 연결화 C, 내면는 I 순서대로 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는요. 어디에다가 세후 영업이익이 동그라미죠.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 법인세 다 내고 나서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이익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까지 빼느냐 면요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다면 배당 주니까 이자와 주식 등을 합해서 말한다 자본 비용이라 한다는 거요. 자본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대가를 주는 걸 말한다 자본 비용이라 한다는 거. 자본 비용에 줄거 놓고 그다음에 블루 오션 전략도 중요하다 레드 오션은 기존 사업이고요, 블루 오션은 신규 창업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이란 말을 쓰는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영학 기초 개념에서 핵심 역량을 또 중요시한다. 그 회사가 앞으로 살아 나가면서 성장하려면 뭐가 된다?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 역량. 누가 어떤 학자가 이걸 강조했는가 하면요. 프라 할라드요. 라 할라드. 할라드 드드요라 할라드 드 해밀이 되겠네요. 해밀이다. 학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나 조직 문화, 조직 문화란 말이 나오면요. 조직 문화나 조직 문화에 대한 기청 문제는요. 누가 얘기했다? 이거는 샤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샤인. 이렇게 좀더 추가해 놓으면 되겠네요.